할렐루야. 올해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시달린 한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꼬부라져 있다는 것은 이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몸이 완전히 접혀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로 18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6절에 예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사탄이 그녀를 속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묶여있는 상태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의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여인을 친히 불러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절에 이 여인에 대해 열거하며 설명한 것처럼 그가 겪고 있는 병은 매우 심각하여 이동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그러한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회당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요소들이 막힌 담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온몸이 전혀 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회당에 나와 말씀을 듣는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난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고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몸이 접혀서 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어려운 시선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에 다른 상황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어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불러 그동안 묶여있던 병에서 풀려났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는 자리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다른 모든 사람은 또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보며 기뻐할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과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던 사탄에게 매여 있던 여인을 예수님이 친히 명하여 치유하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회당장은 주님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고 질책하며 분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칙에 묶여
하나님의 사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죄사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병에서 놓였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소와 나귀를 풀어내어 끌어다가 물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원어의 표현을 보면 놓았다는 단어와 풀어내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묶여있는 자들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나귀를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을 일으키는 사단에 묶여있던 한 영혼의 풀려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행여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권세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런 자가 누리는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먹고 있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평강과 간수한 부위 행여 예수님의 사역을 막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편견을 버리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 열심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